오늘은 결혼정보회사 사장님께서 직접 우리 여자들에게 팩폭을 날리는 내용을 보여드리죠. 30대 스펙 좋은 여자가 결혼하기 힘든 이유.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대학원 갈 돈으로 왔고 몸매 관리하고 그 시간을 아끼세요. 라는 한방 묵직한 팩트를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묵직한 팩트에 얻어맞은 아줌마들은 부들부들 발작을 하며 대학원 갈 돈으로 꿈이라니 크크 결혼이 인생의 목표냐? 아내가 예쁘기만을 원하고 멍청이이길 바라는 남자가 좋은 남편이 될까요? 박사과정을 밟으려고 대학원 진학하는 30대 여성들도 많아요. 꼭 남자에 얽매이지 않는 자기주도적인 여성들도 매력 있답니다. 라고 늙은 아줌마가 말하기도 하고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받고 34살에 내 기준 좋은 남자랑 결혼한 사람으로서 여자들이 제발 대학원에 가길 바래요. 36살에 박사 받고 시집 잘 간 사람 여기 있어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여자들 대학원 갑시다. 스펙 좋은 여자 부담스러워하는 남자는 하남자 아닌가 크크 자격지심이야 그거. 라고 말하는 우리 아줌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들에게 진짜 솔직한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학사 학벌이고 25살에 취직한 여자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늙은 여자는 와인이니까 36에 박사 받고 취직한 여자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기 낳을 생각 없고 오이를 고를 때 노각을 선호하는 남성이라면 후자를 고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전자를 고를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들 솔직하게 말해서 학업의 뜻이 있어서 대학원에 간 것도 아니고 도피성으로 간 거잖아요. 대학원 오고 나서 대학원 혐오증 걸린 페미엇이 있어? 대학원 온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야. 난 졸업하고 헛고생만 하고 인생 날린 기분이야. 졸업하고 몇 달 내내 정신병원 들락날락거리고 학위 있어봤자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음. 나도 자살하고 싶고 불안장애랑 우울증 걸려서 휴학하고 대학원 안 나가고 있어. 나도 대학원 나오고 정신과 약 먹고 있어 살려줘. 라고 말하는 우리 대학원 나온 여성시대 회원들의 발악을 보시죠. 대학원 후회되는 여시 있어? 취업도 안 되길래 현실 도피 느낌으로 대학원 갔는데 너무 후회된다. 서른에 이제 신입으로 취직해야 하는데 대학원 학력으로는 회사 지원도 못하는 곳이 너무 많아. 나이는 먹어가고 취업은 안 돼서 불안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인데 이렇게 늙어서 결혼은 어떻게 하나 싶다. 라고 말하는 우리 멋진 페미가치의 대학원 후기를 보시죠. 대학원 학력 빼고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대학원 왜 갔나 싶어. 나도 대학원 간 거 후회하고 정신과 약 먹고 있어. 처음에는 여자 대장부답게 대학원 갔는데 지금은 후회해서 미치겠어. 라고 말하는 우리 멋쟁이 대학원생들의 간증글이 보이시나요? 대학원 안 가본 우리 아줌마들은 편하게 36살에 박사 받고 시집 잘 간 사람 여기 있어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여자들 대학원 갑시다. 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대학원에 다니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대학원 나온 걸 후회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시간 아깝다. 그냥 취업하면 결혼할 돈도 모을 수 있는데 난 연구실에 있으니 돈도 사람도 못 만나네.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서른에 백수이고 대학원과 상관없는 곳으로 인턴하고 있는데 도망치고 싶어. 경제적 독립을 위했다면 그냥 고졸로 공장 들어가는 게 나았는데 난 왜 대학원 갔을까? 라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피눈물이 보이시나요? 학업의 뜻이 있어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한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뜻도 없이 그냥 도피성으로 대학원에 가놓고 남자들이 스펙 좋은 여자를 꺼린다. 이 지랄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성들에게 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면 학사까지만 하고 취업한 다음에 빠르게 결혼하세요. 나이가 깡패니까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결혼하고 싶은 여자인데 이렇게 늙어서 결혼은 어떻게 하나 싶다.